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프로의 소바 우동 만들기 세 가지 물 사용 비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칼국수나 송국수는 수제로 일일이 반죽하고 펴서 칼로 잘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많이 알려졌지만 국수 지분의 70% 가까이 지분을 갖고 있는 물 종류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대대로 물이 맑고 맛이 좋았던 까닭으로 일일이 가려쓰지 않아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옆나라 일본은 연말이 되면 수타 소바 집에서 만든 토시코시 소바를 사다 먹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사하는 프로들이 만든 면을 사다 먹는 이유는 최적의 상태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소바 교실에서 배운 사람들은 직접 만들어 먹는 적극성을 띠기도 합니다. 현재 도쿄의 과거 에도 시대에는 물 사정이 정말 나빴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같이 올라오는 우물물을 먹어야 할 때도 있어 물 장수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수를 만들 때 연수와 소금, 식초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법 아닌 비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국수를 만들 때 컨디션과 맛을 올려줄 수 있는 최적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물이 좋은지 제가 직접 체험한 사실들을 앞선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연장선상에서 공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이온 농도의 지수입니다. pH 7은 중성이며 이하는 산성 7을 넘는 것은 알칼리성입니다. 반죽할 때와 삶고 헹구기 위한 세 가지 물이 소바나 우동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겉면도 삶고 나면 3배 정도 몸을 불리게 되는데요. 물을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수의 60~70%는 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밀가루나 밀가루 상태에서 반죽물은 공통적인으로 사용하는데요. pH 7에 물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중성 물이며 우리나라 수돗물과 정수기 물 pH 7.20에서 7.37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동집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 물은 산성이나 알칼리성 물입니다. 글루텐의 생성을 저해하는데요. 면의 탄력성을 애써 끌어올려 놓고 산성이나 알칼리 물을 사용함으로 노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글루텐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짧게 잘라지며 식감도 쫄깃할 수 없습니다. 소바와 우동을 삶는 물은 같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똑같이 써도 되는 물은 경도가 낮은 연수입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은 물인데요. 우리나라 물이 부드러운 연수입니다. 면이 익으며 물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글루텐을 방해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은 경수는 멀리하자는 거죠. 그런데 삶는 물에 소금을 첨가하는 쪽은 우동이 됩니다. 소금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면이 자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산성 물을 만들기 위해 식초를 첨가해 쫄깃한 면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대신 면에서 신맛이 나면 안 되겠죠. 헹군 물은 연수가 좋습니다. 연수는 부드러운 물이기도 하며 단물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물에서 쓴맛이 나는 쪽이 경수라 소바 우동을 애써 완성했는데 손님이나 가족들에게 쓴맛을 보여줄 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평범한 비법은 삶은 면의 온도를 빠르게 낮춰야 합니다. 여열이 남아 컨디션을 계속 나쁘게 만들 수 있어 여름에는 꼭 얼음물에 헹구는 것을 추천합니다. 7도 이하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